안녕하세요. 일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매거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콘솔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떤 제품이 어떤 장점이 있고, 왜그 제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이즈가 작아졌다라는 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네트워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세 번째가 저 리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오프라인 에디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리모트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정말 파워풀하죠. 지금 보시는 이 콘솔은 디지코 퀀텀 388 338이라는 이제 모델의 콘솔이죠. 지금 근데 잡지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하고 실제 찾아보니까는 저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풀 사이즈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옆에 있다는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제 패더 자체가 38개가 되어 있고요. 인풋, 그러니까 믹스 인풋이 128개. 와, 억스 그룹이 64개, 매트릭스가 24 곱하기 24로 되어 있고요. FX는 어떤 이펙팅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24개, DCA가 24개, 그래픽 EQ가 24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스테이지 박스 같은 경우는 다 수용이 가능하죠. SD 렉, 뭐, SD 미니, SD, 뭐, 이거는 뭐, 이제, 디지코에서 만든 스테이지 렉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DMI라고 해요. 여기서 디지코에서 만든 인터페이스죠. 디지코 멀티 채널 인터페이스인가요? 뭐, DMI 무슨, 뭐, DMI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마하에서는, 리베지, PM5라고 하는 이 모델. 이건 뭐,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이긴 해요. 뭐, 예전서부터 야마하 제품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라든지 공연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제품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페이더가 38개, 12, 12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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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추가 2 채널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믹스 인풋이, 120 채널이 되고요. 억스 그룹이 48, 매트릭스가 36개, FX가 45, 그 다음에 최대 384까지가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DCA가 24개, 그래픽 EQ가 48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은 이 정도는 되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RNS 장비인데요. 아반티스? 뭐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24개의 페이더고요. 6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144개의 페이더의 스트립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믹스 인풋이 88개로 되어 있고요. 이게 풀로 96kHz 프로세싱이 가능하대요. 전체가 다. 그 다음에 42개의 이제 믹스 아웃풋이 있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42개 버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FX가 12개, DCA가 16개. 뭐 이렇게 구성. 조금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잡지책에서 나왔던 RNS에서 조금 이렇게 좀 홍보 요청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좀 크게 화면을 했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비드 거죠. 벤뉴 S6L.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플래그십 모델. 아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툴,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는 프로툴과 이제 연동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패더가 32개에 플러스 2개의 더 패더가 있고요. 인풋이 192, 그다음에 억스 그룹이 96개, 매트릭스가 24, 24 곱하기 24로 되어 있고요. DCA가 24개, 그래픽 EQ가 3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SSL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콘솔의 정말 대명사였던 거죠. 최고의 디지털로 넘어가는 게 조금 늦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라이브 L200이라는 200라는 어떤 제품이 출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패더가 3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풋이 144개, 억스가 48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니군요. 96개 인풋에 48개 억스가 있고요. 매트릭스가 4 곱하기 32 인풋. FX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펙터가 38개가 있다라는 그래픽 EQ가 96개가 있고요. 뭐 이렇게 구성됐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라보 같은 경우에는 MC 스퀘어 56이라는 어떤 제품이 있어요. 와. 이 라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서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믹서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스튜디오 믹서라는 그 명기였죠. 방송가에서는 거의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 스튜디오, 깔렛 뭐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스튜디오가 이제 하만 기업에 넘어가고 하만 기업에서 삼성으로 넘어가면서 삼성 자체가 전장 사업적으로 이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을 조금 도태가 된 거예요. 개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가 이제 죽으니까 대안으로 찾았던 게 라보 콘솔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엔진이 정말 파워풀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서페이스보다 엔진을 정말 잘 만든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거의 뭐 플래그십 모델로 해서 MC 스퀘어 56이라는 모델이 이제 콘솔이 나온 거죠. 최근에. 자, 이거는 보면은 막강하죠. 지금 인풋이 768개 인풋을 가지고 있고요. 그쵸. 억스 그룹이 128개, 그룹이 96 개, 오토 믹스 그룹이 32개, VCA가 이제 128개까지가 되어 있고요. 와, 그러니까는 상급 모델이죠. 정말 상급 모델이죠. 저희가 이제 방송용 장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브 콘솔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가격은 좀 하겠네요. 자, 이제 조금 저렴한 모델을 잠깐 보면은 웨이브사, 우리가 보통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웨이브사 있잖아요. 그 웨이브사에서 이모션 LV1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 나눠본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자체가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요소가 있겠지만 뭐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뭐 64개 인풋에 옥스 그룹이 24개, 그다음에 매트릭스가 8개, FX가 8개, DCA가 16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딱 이제 어떤 채널 수에 따라서 이 가격대가 결정이 되니까는 상당히 저렴한 어떤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테이지텍이라는 콘솔도 이게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 콘솔에 정말 유명했던 대명사였던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페더가 96개고요. 믹스 인풋이 300개, 억스 그룹이 128개. 자, 이것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겠죠. 자, 이거는 이제 좀 모아봤어요. 이제 조금 좀 저렴한 제품군을 잠깐 보면은 상단 좌측에 있는 것이 야마하 TF5. 정말 저렴한 제품이고요. 여러분도 쉽게 살수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프레소노스라고 이 제품 나오기 전에 예전에 정말 이제 그 찬양팀에서 디지털 콘솔 초창기에 엄청 샀던 거예요. 이제 프레소노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내구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제품 군에서 저 스튜디오 라이브 64채널짜리 이제 콘솔이 나온 거죠. 괜찮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많이 사용한 건못본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알렌헬스의 SQ 시리즈가 정말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뭐, 마이다스 콘솔, 뭐, 베링거, 뭐, 그 다음에 이제 알렌헬스의 SQ 시리즈가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33개? 33개 패더가 있고요. 인풋이 56개. 그다음에 이제 풀 96kHz의 프로세싱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억스 그룹이 조금 약하죠. 12개. 그다음에 매트릭스가 3개, FX가 8개, DCA가 8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크래프트 VI 1000 모델이 이제 사운드크래프트도 뒤늦게 출발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저렴한 제품군의 아날로그 콘솔에서 디지털 콘솔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디긴 했었는데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의 어떤 반응이 아직까지는 시큰둥하긴 해. 아무튼 눈여겨볼 제품이긴 해요. 외국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된건 사실이거든요. 페더가 20개짜리 좀 약하죠. 네, 인풋이 96개, 억소그룹이 24개, 매트릭스가 16개, FX가 4개.
DCA가 16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픽 EQ가 24개. 이런 프로세싱 쪽이나 이런 건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알렌엘스의 D라이브 콘솔이 좀 어디 컴팩트하면서도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잠깐만요. 이 제품도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알라네스에서. 이제 12개 패더로 되어 있고요. 6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72개 패더 스트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레이어를 6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풋이 이제 160개가 되어 있고요. 억수그룹이 64개. 매트릭스, 그다음에 FX가 16개, DCA가 24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팩트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이제 CTI 1500이라는 시리즈 RNS예요. 또 마이아스 콘솔 프로 X라고 해서 교회 좀 대형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콘솔이죠. 이걸 조금 보면은 프로 X 시리즈가, 프로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X 시리즈가 가장 상위급 모델이겠죠. 근데 패더가 12개, 10개,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풋이 144개까지, 억수그룹이 72개, 매트릭스가 24개, FX가 48개, DCA가 10개. 근데 DCA가 좀 약하긴 하네요. 그래픽 유가 36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닥이라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아무튼 근데 좀 투박하죠. 투박해 보이는데 뭐 36개의 이제 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인풋이 128개, 억스 그룹 매트릭스가 56개, 그다음에 67 곱하기 48개의 매트릭스, 그다음에 FX가 16개, DCA가 16개, 그래픽 EQ가 56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투더 비스타 5SR이라고 최근에 또 다시 나왔나 봐요. 근데 스투더 비스타 시리즈가 라이브 콘솔 쪽, 홀 쪽에서 많이 사용했던 장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조금 더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관심사에서 많이 벗어난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새롭게 모델이 나온 것 같아요. 비스타 5SR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페이더는 30개에서 추가로 저 끝에 보면 두 개의 패드가 더 추가되어 있고요. 인풋이 80개죠. 약하죠. 그다음에 그룹이 8개, 억스가 10개, 매트릭스가 모노 5개, 스테레오 5개, FX가 12개. 전반적으로 좀 약하죠. 가격 대비해서 정말 비싸거든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서 이제 약간 소외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롤랜드도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좀 저렴하긴 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패더가 28개짜리고요. 토탈 믹스 패더가 인풋, 억스, 그룹, 매트릭스가 이제 128개로 되어 있고요. 이건 뭐 자세히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확인이 안 됐지만, 아니 이런 제품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롤랜드 프로 AVM5000이라는 모델.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코바라든 전시회 같은 데 가서 한번 직접 볼수 있다고 하면 이런 제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개의 디지털 콘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콘솔에 대해서 직접 사용을 안 해보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막상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튜토리얼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